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 또 우리 어르신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서 많이 많이 좋아지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어르신의 눈물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많이 많이 호전되셔서 또 시장도 갈수 있고 마트도 갈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.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 혼자 너무 많이 다니시다가 다시 또 넘어지셨나 봐요. 그래서 오늘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르신들 내가 아무리 몸이 가볍고 날아다닐 것 같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고 보호자의 동반하에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어르신이 갈비뼈가 다시 금이 갔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말고 움직이지 않고 또 일주일, 이주일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. 벌써 한못 움직이신 지가 다시 또 2주가 넘으신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나아지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몸이 좋다고 해서 또 이렇게 몸과 마음 원하는 대로 몸의 행동이 좀 다르잖아요. 어르신들은 자기 몸을 잘 보호하는 것이 자녀를 위하고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몸을 움직이는 거를 조금 절제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이 나에게 미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, 조금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고, 보호자의 동반하에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이렇게,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뵈니까, 어르신들의 그 상태가 다 다르지만, 우리 어떤 어르신들은 몸은 건강한데, 또그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몸을 또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참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은 장담할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할 때내 몸을 더 아끼고 또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르신들 부탁입니다. 네, 내 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몸을 보호하는데 조금 신경 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모두 모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